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당신이 외로운 길을 걷고 있다면 요한복음 17장을 읽으십시오. 이 기도는 정확하게 당신이 왜 지금 있는 곳에 있는지를 설명할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는 주께서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당신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.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도록 돕고 계시는지요? 아니면 당신은 당신의 삶에 다른 목적이 있는지요? 당신이 제자가 된 이후로는 과거처럼 자기 멋대로 독립하여 살 수 없습니다.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.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. 이러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납니다.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야 하는 단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. 그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.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소서. 이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가 될 만큼 가까운지요.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에 관심이 없으십니다. 그분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고통, 이 어려움, 이러한 실패를 내가 이기길 원하느냐 라고 묻지 않습니다.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주님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허락하신 것입니다. 우리가 지나야 하는 이러한 아픔들은 우리를 더 상냥한 사람, 더 나은 사람, 더 깊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혹은 반대로 우리를 더 까다롭고 남을 비방하고 헐뜯으며 자신의 고집만을 더 주장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. 즉, 발생되는 일들은 우리를 성자로도 만들 수 있고 악마로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. 이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. 만일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. 그 위로는 우리 아버지께서 그분의 지혜에 따라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므로 오는 위로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알면 우리는 비판적이거나 냉소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그 무엇보다 주님이 아버지와 하나됨 같이 우리도 주님과 완전하게 하나되길 기도하셨습니다. 우리 중에는 이러한 하나됨과 너무 멀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는
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때까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고 떠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.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.